평상 행동을 못 하시는데, 뭐 그분이 그분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이게 내가 벌전을 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렸어요. 정말로.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흔히 뭐 신의 벌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무당이 신에게 벌을 받는 경우. 신의 벌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무당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까 하는데 벌 받지 왜안 받겠어? 우리 일개 인간이 제자가 저분들 다 누구야? 우리가 신령님들이라고 모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조상님들이란 말이에요. 조상님들이 돌을 닦아서 앉아서 이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의뢰인이 제 점사 손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사리 사욕이 앞이 서갖고 저희가 거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남을 비방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땐 그지 조상은 가만히 있겠냐니까.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맞아요. 남한테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와. 무당 선생님들이 귀신을 정말로 볼수 있는 영안이 있다 하면, 죄못 짓고도 사기도 못 치고, 정말로 벌전이라는 거 많아. 정말로 있고 맞고. 보통 이제 집안이 저희는 배로 풍지 박살이 나. 정말로. 그리고 내 몸을 박살을 내겠죠. 뭐 집안에 뭐 사람이 또 하나가 미쳐 나간다든가. 뭐 재산을 쫙딱 망하게 한다든가, 금전을 그냥 홀딱 다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고를 크게 내갖고 몸을 망가뜨린다든가, 정말로 길거리 나앉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신의 벌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자님들 거의 보면은 저희 입은 저희 말 한마디는 정말 칼 같거든요. 그래서 말은 이제 함부로 안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고. 혹시 어떤 그걸로 인해서 벌전을 좀 받으신 어떤 사례가 있나요? 어떤 다른 분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유튜브를 했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포천의 굿땡땡. 제 친구랑 만나러 갔습니다. 진짜요? 드디어.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는데 신의 벌전을 받았더라고요. 어떡해요? 허리가 아작이 났더라고요. 허리가요? 어떻게? 평상 행동을 못 하시는데 뭐 그분이 그분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이게 내가 벌전을 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그분한테 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언제 언제까지 돈을 갚겠노라 하고 차용증을 받아왔답니다. 네, 목표가 이제 받아야지 달성이 되는 거죠. 권선징악이죠. 네, 맞아요. 정말로 그 약속 날까지 안 주면 정말 저 주소 이제 깔라고요. 이제 더 맞아봐야지 알겠지? 어떻게 감독님 갑자기 신의 벌전 물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좀 씁쓸해하네요. 이런 얘기 하는 저도. 요즘에 이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이런 사례들을 이제 듣다 보면 법으로 어떤 심판하는 게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의 심판을 꼭 받기를 좀 바라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점사를 보러 오시는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당해갖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몰라. 정말로 참된 길을 가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 길을 정말 만만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사람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자기네들은 이렇게 벌전을 안 받을지 안 받아서 모를지언정 자기 후대에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또는 내 자식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의 벌전 있습니다. 많은 제자님들이나 선생님들 올곧은 길 가시길 제일 기원하고 희망하는 바람이에요. 저 역시도 올바른 길만 갈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의 벌전은 있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풀어봤네요. 이야기도 해보고 신의 벌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올바르게 바른 제작길로 쓰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